실제로 산을 올라보겠습니다. 등산의 가장 기초는 걷기죠. 덜 피로하고 무리 없는 걷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근육을 갖다가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요. 다리의 근육으로다가 서시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갖다가 완전히 뒤로 빼서 관절을 완전히 뒤로 빼서 뼈대로 서시는 겁니다. 이렇게 뼈대로. 뼈대로 서시면서 오른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동안 왼다리는 근육이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행 자세입니다. 이게. 걸을 때는 등서나 바닥 전체를 디뎌 걷도록 연습한다. 그래야 허리와 다리 관절에 무리가 없다. 보폭과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걷는다. 산행 초기나 내리막길에서 힘 닿는 대로 빨리 걸으면 금세 지치게 되므로 마라톤처럼 규칙적인 체력 안배가 필요하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평지보다 조금 천천히 보폭은 작게 걷는 것이 걷기의 요령이다. 휴식은 처음 워밍업 된 30분에 한 번 쉬고 그 이후는 1시간에 10분씩 쉰다. 쉴 때는 적당량의 물을 마시거나 등산화나 배낭을 고참하도록 하고 너무 많이 쉬면 오히려 긴장이 풀어져 몸이 쉬 지치게 되므로 주의한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등산을 시작하면 숨이 차고 다리에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당한 보행과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등산은 장시간 걷는 운동이니만큼 평소 기본 체력을 기르고 꾸준히 걷기 연습을 해두도록 하자. 완만한 경사면에선 나도 모르게 빨리 걷게 되는데 등산 초기에는 체력을 아끼며 걷도록 한다. 지면을 차면서 올라가면 힘이 들고 금세 피곤해지므로 흔들이처럼 무게를 이용해 발을 옮기도록 한다. 경사가 급해질 경우 나무나 바위 모서리 같은 지형 지물을 잡고 오르도록 하며 뿌리가 흔들리거나 썩은 나무, 물기가 있는 바위 등은 주의해서 오른다. 시선은 발에서 몇 미터 앞에 두면서 주변의 자연을 느끼며 걷도록 하고 자세는 약간 앞으로 하고 경사면에 평평하게 발을 놓고 발바닥 전체로 걷도록 한다. 걷기엔 호흡도 중요한데 숨쉬기 방법은 숨을 내뱉고 한 발 전진, 들이마시고 한 발 전진하거나 숨 뱉고 두 발 전진, 들이마시고 두 발 전진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들이실 때는 앞으로 치는 거 들이시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낙엽 있는 자리들은 피하시고요. 뒷발을 뒤집다를 갖다가 뼈들을 서시고 낙엽이 없는 자리들을 갖다가 낙엽이 없는 거 발명하시고 낙엽이 없는 자리들 이런 모서리 부분을 갖다가 들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 예. 낙엽이 없는 자리들 앞꿈치 먼저 예. 앞꿈치 먼저 내리시고 전면을 가요. 예, 쫙 붙이시고요. 예. 이번엔 내리막길 걷는 법을 알아보자. 기본 요령은 오르막길과 같지만 내려올 때는 발에 체중을 실어 허리와 다리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발의 앞꿈치부터 지면을 내딛어 보행하도록 한다. 이때 발은 너무 벌리지 않도록 하고 체중에 가속도까지 붙으므로 스피드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빠르면 다치기 쉽고 안내판을 지나쳐 길을 잃기도 하니 주의한다. 낙엽은 되도록 밟지 않고 바위의 모서리 부분을 밟고 내려오도록 한다. 발이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다리와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릎이나 발목에 쿠션을 이용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한다. 내리막길은 가속도가 붙으므로 신발 안에서 발이 이동하기 쉽다. 따라서 상처나 물집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죄는 것이 좋다.
급산면을 오를 때는 특히 위험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고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등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리는 11자로 반듯하게 무릎은 세워서 체중을 실어 옮겨야 한다. 바위턱을 잡을 때는 손가락을 벌리지 말고 붙이는 것이 요령이다. 손가락을 부여잡으면 지지력을 얻어 배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를 때 손발 4개 중 하나만 옮겨야 균형이 유지된다. 등산은 사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난사고의 대부분이 지나친 욕심과 그리고 부주의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출발하시기 전에는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산은 위험도가 높다. 산이라는 대자연이 인간에 비해 너무나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에서의 조난 중 거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며 불가항력적인 조난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는 것을 명심하자. 스포츠 등산에선 좀 더 높은 산을 오르려는 욕구가 강한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고 무리하게 등반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희생자 대부분이 20대 청년층이란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난을 예방하려면 먼저 조난의 3대 원인인 암벽 추락, 눈사태, 피로에 유념해야 한다. 초보자가 길을 잃었을 때는 우선 그곳에 대기하면서 구조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제각기 컨디션과 능력에 따른 단체 산행에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마음의 동요는 조난을 야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리더가 불안해하면 대원들도 함부로 행동을 하게 돼 결국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급할수록 우선 원칙을 잘 지키고 육감에 따른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자. 산에서는 정신상태가 특히 중요한데 피로나 초조감으로 인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조난을 당했을 때도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조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정웅의 등산 노하우. 등산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저체온증이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추운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장시간 비를 맞거나 바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 저체온증은 특별한 약이 없지만 심하게 떨리거나 동작이 둔해지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면 우선 따뜻한 물과 고열량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회복된다. 증상이 심해 정신을 잃은 경우라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뜨거운 설탕물을 마시게 하고 팔과 다리 등을 마사지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옷은 신속하게 여벌에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체온 유지에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